오늘 저희가 한국에서 지키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특별히 이제 PS32 이원호 학교에 와서 저희들이 한국 문화 체험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이제 이 학교에서 지금 이원호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 12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린이들이 한국의 문화도 체험하고 배우고 싶고 또 특별한 날을 맞이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서제시점도 주시고 저희들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우리 봉사자님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오늘 함께 특별히 오늘은 갓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이 모자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모자가 우리나라에 정말 정말 많았더라고요. 오세기서부터 시작된 그 모자의 그 문화를 저희들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모자의 형태와 또 언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니까 참 좋고요. 그리고 봉사장님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하는데 정말로 이 어린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이 흐르는 의자로 만벌을 돌 뒤 죽새 공예품이었습니다. 대나무로 배우와 양성 조선 남성들이 자주 썼던 가슴. We're so excited to be here at PS32. I'm Deborah Rico, the principal of this wonderful school, and we host dual language Korean program here at PS32, which is unique to only our school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unique to many schools along the Eastern Seaboard. We are really excited today to be joining our classes from kindergarten through fifth grade, where we are celebrating Children's Day, a traditional Korean holiday. We are excited that our children are exposed to cultural events such as this, and today we had the opportunity to partner with the YWCA. Thank you so much, and we hope that children are enjoying the day. 이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하게 됐다는데요. 속에서 탄생하는 섬세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봉투를 열어보시면 자, would you pay attention to me, please? 여러분 안에 그 크래프트 킷이 있죠? 자, 먼저 How long does it need to be? Does she need to go a little more? I think that's okay. 안녕하세요. 저는 PS32 이원 언어 dual language 한국 언어 선생님 송 선생님입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외국반에서는 아이들이 영어로 영어 외국 선생님이랑 함께 reading, writing, math, social studies를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원 언어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속도는 똑같이 나가면서 영어도 배우면서 한국 언어도 배웁니다. 저는 여기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기 ESL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영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외국 반에서 ESL 선생님이 이렇게 regular 수업 시간에 저를 데려나가가지고 이렇게 몇 아이랑 함께 이렇게 영어를 따로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그 반에서 나오면서 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 영어가 부족해서 저는 반에서 나와서 따로 공부를 보충 수업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근데 저기 이원 언어 프로그램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반 선생님들이 영어와 한국말을 같이 서포트를 아이들을 해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 따로 ESL이라도 이더라도 이렇게 따로 반에서 안 나가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도 외국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러 저희 반에 왔어요. 근데 그 수업을 할 때 영어를 배우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제가 만약에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서 어쩔 때는 영어 서포트를 해주고 그 아이가 편안해서 공부를 계속 진행해서 나갈 수 있게 언어 서포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킨더에서 5학년에서 120명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저희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One, two, three.